네, 안녕하세요. 펌프이트 조정원입니다. 아침부터 좀 목을 썼더니 목소리가 좀, 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보안관제, 침해사고분석, 포렌식 업무, 그 다음에 모의해킹 업무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를 보고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질문에 맞게 보안관제 쪽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침해사고분석까지 이렇게 진로를 좀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좀 상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안관제 업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은 보안관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침해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그 다음에 각 인프라에 대한 로그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을 이제 보안관제 업무의 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각각에 대한 뭐 로고들을 우리가 패턴에 대해서 개발도 하게 되는 것이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에 대한 뭐 분석에 대해서 일부는 좀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장비에 대한 그러한 어떤 트러블슈팅이나 그런 것들도 이 보안관제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업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기는 우리가 이제 침해 사고에 대한 초기를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시점에 이것들 정탐이나 오탐들을 탐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초기 대응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데이터는 바로 요거죠. 인프라에 대한 로그들입니다. 근데 이 로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냐, 어느 정도까지는 했을 때, 이 고객사 쪽에서 원하는, 침해 사고 발생할 그러한 접전들, 모든 접전들에 대한 로그들이겠죠. 그래서 고객사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로그들을 모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장비가 뭐가 있냐에 따라서 편하게 모을 수가 있고, 아니면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스크립트를 짜서 직접 이제 보안관제 쪽에서 일부 개발을 해서 모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보안관제 업체에서 개발한 솔루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제 파트너십하고 매정 그런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또 수집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례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발생하는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로고들 같은 경우에도 뭐다 모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일부는 좀 제한을 하고 우리가 한이 정도만 좀 모니터링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정도만 또 모으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비용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위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보안관제 쪽이나 침해 사고 분석들을 공부를 하실 때 사실 중요한 또 파트가 다 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웹해킹이나 이제 모의해킹 관점으로 침투를 하면서 로그들을 좀 쌓아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솔루션들을 뭐 가상 솔루션들을 설치했다고 해서 뭐 누군가가 막 계속 이게 공격 오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죠. 허니팝을 뭐 외부에다가 막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공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격 로그들을 발생을 시켜봐야 돼요. 뭐 테스트도 해야 하니까. 솔루션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통신이 되는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인프라를 직접 구축을 여러분들이 우선 하셔야 한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로그들이 쌓이는가 한번 좀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라우터 같은 경우에도 뭐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걸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죠. 공격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우리 서비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라우터를 구분할 건데 그 라우터 쪽에도 분명히 로그가 남겠죠. 근데 사실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는 라우터 쪽의 로그들을 볼 일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든 로고들이 쌓일 거니까 분명히 여기 인터넷을 안쪽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차피 로고들은 쌓이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크게 뭐볼 것은 없을 것 같고 여기부터 좀 많이 보죠. 방화벽. 방화벽이에요. 그래서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때뭐 실제 장비를 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죠? 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프라 구조들을 이제 구성하는 것들은 다 이제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서버마다 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VM웨어 같은 경우나 뭐 버추얼박스나 그런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올려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pfSense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그 강의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pfSense요. 그 다음에 이제 언탱클인가 언탱클이죠. 예, 언탱클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한번 그냥 설치하다 좀 말았는데 언탱클이라고 있습니다. 언탱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언탱클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뭐 두 개의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pfSense가 좀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스노트 패턴 같지도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영을 하고 해서 이게 좋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그 책 인프라 보안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pfSense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책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구성했으면은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화벽이라고 하는 로그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IP들 그 다음에 포트들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허용을 할 수가 있죠. 하나의 이제 접근제어죠. 접근제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접근제어를 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이고요. 물론 이제 pfSense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스노트 로그까지도 여러분들이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IDS를 별도로 이제 설치를 했죠. 이 IDS 같은 건 뒤쪽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스노트 룰, 우리가 뭐 수리카타, 예, 수리카타 룰도 어차피 동일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요즘은 이제 요것들로 좀 쓰이게 되는 것이고, 예, 스노트 룰이 이제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룰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 로그들로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 로그들도 이쪽에 이제 쌓여요. 프록시 로그도 이 방화벽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기도 하고요. 실무에서는 이제 프록시 서버를 또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각각이 하나씩 하나씩 다 설치하다 보면은 좀 많아지죠. 자원들이 많아지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 저는 pfSense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로그들을 남길 수가 있어요. 이 프록시 로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탐지하기보다는 이제 내부 PC 쪽에서 어떤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웹 드라이브 같은 경우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다가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외부에다 이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메일을 통해서 또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는 기능들이 바로 이제 프록시 서버를 이용합니다.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요. 실무에서는 웹 차단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웹 차단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메일 서버 같은 건 메일 차단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웹 차단 솔루션이라는 것이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프록시 개념으로 여기에 대한 패킷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아니면 도메인 주소 중점으로 해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차단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IPS에서도 그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IPS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 같이 담당하게 되면은 좀 힘들어지죠. 이 장비 하나에서 담당하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프록시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프록시가 합니다. 그래서 웹 차단 솔루션이라고 하는 로그들도 여러분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코드가 내부에 이렇게 막 동작이 되잖아요. 근데 악성 코드가 그런 내부에서만 동작할 때는 이제 개인 PC들의 로그들을 확인하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외부하고 분명히 통신이 됩니다. 외부하고 통신이 되고 얘가 이제 공격자죠. 얘 CN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자 서버에 우리가 이제 그 RAT 방식으로 리모트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정보들을 주고받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도 이 로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화벽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스무트도 중요하고 프록시도 중요하고 이제 세 개들을 같이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좀 상세하게 나오죠. 이게 도메인이나 아니면은 얘가 어떤 것들의 개인 PC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얘 스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웹 서버 중심으로 보는 게 되고, 그다음에 얘는 개인 PC 중심으로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 로고 분석들은 같이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웹방화벽들이죠. 웹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들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요게 이제 단넷 기반이나 아니면 PHP나 그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 안에서 이제 프록시처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웹방화벽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선이 IPS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웹방화벽 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스위치 쪽에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웹방화벽 역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IPS 쪽하고 있는 패턴하고 또 로고들이 좀 중복돼요. 많이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이제 IDS잖아요. 얘가 IDS 같은 경우인데 이 IDS는 또 따로 해야겠다. IDS, 얘는 웹방화벽 WAF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IDS 같은 경우는 뭐 시큐리티 오니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별도로 ELK형, ELK랑 시큐리티 오니온 예,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 설치를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IPS나 IDS 역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침입 탐지가 되는 것들을 스노트 룰 기반으로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웹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노트보다는 위에 있는 이제 패턴, 예, 패턴을 가지고 이게 SQL 인젝션 같은 경우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관리자 페이지에 뭐 접근했냐 이런 것들을 웹패킹의 맞춤형의 IPS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패킹의 맞춤이에요. 이게 좀 더 레이어 7 구간 같은 경우를 좀 더 강화시킨 거죠. 그 패턴들을 좀 웹패킹에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안관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 패턴하고 얘 패턴하고 이제 탐지되는 거 패턴이 중복되기보다는 탐지되는 시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방화벽까지 차단 기능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중복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IPS에서 차단되고 얘도 차단되고 해버리면 나중에 어딘가에서 차단돼 버리면은 둘 중에 뭐 어딘가 두 개 중에 차단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을 또 바이패스 시켜주거나 이게 어떤 오타민일 경우에 또 차단된 경우들은 또 풀어줘야 하게 그걸 확인하기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WAP 같은 경우에서 차단을 결정하면 여기는 IDS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IPS 기능으로 차단까지 된다면은 얘를 이제 좀 더 꺼주는 거고 이게 바이패스만 하는 거죠. 로그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둘이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로그들은 같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웹방화벽은 웬만큼 또 있어요. 웬만큼 있어요. 사용 안 하더라도 있어요. 로그들을 좀 쌓고 좀 더 예, 보안적인 요소로 사용합니다. 제일 좀 관리하기 힘든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방화벽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이쪽까지 이렇게 온 것이고 지금 현재 이 강의들을 좀 이제 용어나 그런 것들을 처음 들어보시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공부를 좀 더 부가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책을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에 남는 로그들은 또 다른 개념이죠. 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기 쪽으로 예,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로그들을 보게 됩니다. 침해 대응 관점에서는 웹로그를 제일 먼저 보게 되죠. 그 웹로그는 또 이제 IPS에서 발생하는 패킷 쪽하고 당연히 이제 좀 겹치게 되는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웹로그는 접근되는 것들은 다 서버에 저장이 되죠. 예,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IPS에서 봐야 하는 패킷 분석 로그가 있고 여기서 봐야 하는 로그들이 있고요. 웹로그에서는 패킷을 남기지는 않죠. 패킷 분석 그 로그들을 다 남기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정말 웹로그, SS 로그만 여기다 이제 남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시스템 로그 같은 경우나 이제 서비스 로그 등등 이제 여기서 남기게 됩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서 어떤 변화들이 이런 것들이나 계정들이 만약 뭐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B라고 하는 사용자로 로그인했다거나 아니면 메일 서버 쪽에 뭐가 로그인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 로그 쪽에 이제 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FTP 사용할 수도 있고 SSH 사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막 사용할 수 있잖아요. 텔넷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 로그들이 또 이제 서비스 로그 쪽에 예,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이제 웹로그예요. 이게 웹로그를 많이 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먼저 고려를 하고 이제 웹로그 쪽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서버들이 뭔가 장애가 발생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악성 코드가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의 악성 코드가 뭔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거의 100%. 예, 왜 그러냐면 또 물론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시스템에서 설치된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관리자가 직접 시스템에다가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별도로 또 추가로 예, 설치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들어오는 접점이 바로 이제 웹로그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웹로그를 봤을 때 아, 이 공격자가 의심되는 어떤 IP 정보 아니면 이제 악성 서버를 분석을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해봤더니
악성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IP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요 공격하는 IP 정보하고 또 악성 서버하고 연결되는 IP 정보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건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어디 쪽에서 로그에서 추가적으로 봐야냐. 물론 이제 방화벽 쪽에서도 봐야 하는 것이고 IPS에서도 봐야 하는 것이고 웹방화벽 쪽에서 봐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같이 봐야 하는 거죠. 같이 봐야 하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내가 사람의 눈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려면은 힘들겠죠.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는 통합 로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로그들을 이제 쌓고 있는 거죠. 쌓아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로그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할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은 뭔가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이제 공부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예, 공부할 게 많아집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려워요 사실. 예, 쉽지만은 않다. 왜냐면 저는 이제 강사 입장에서 또 실무를 경험을 했던 예, 금융권하고 이제 대기업 경험을 했던 것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지만은 사실 제가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냥 신입들한테 요구하는 그러한 레벨보다 좀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능력에 따라서 내가 신입으로 들어가지만은 내가 공부하는 정도의 수준이 더 높은 수준으로 공부하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취업하는데도 당연히 좋은 것이고 나중에 이직할 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그냥 빡세게 하세요. 공부할 때 그냥 할 수 있으면 빡세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외부에 공개 안 된 것이 아니에요. 다 있다니까요. 책으로 이미 다 있습니다. 저도 강의 만들 때 책 보고 예, 다 이렇게 만들어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실무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소스를 조금 이렇게 MSG를 뿌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그 쪽에서 이제 물론 이제 메일 같은 거나 NAS 같은 거나 구성하셔도 괜찮죠. 예, 특히 이제 메일 서버를 정말 실무하고 동일한 시나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메일 서버를 구성하시면 되죠. 구성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이제 메일 서버를 통해서 뭔가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뿌렸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그럼 여기서 이제 악성 코드가 감염됐어. 그러면은 로그는 어디에 남겨 있어요? 당연히 이 두 개에 남겠죠. 메일 서버에 하나 남고요. 물론 이제 그 앞에 이제 IDS도 있게 IDS가 어디 위치에 따라서 이제 남을 수도 있고 방화벽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PC들도 남을 거란 말이죠. 개인 PC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포렌식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 PC 쪽에서요. 뭐 브라우저를 통해서 메일을 열었으면 당연히 이제 브라우저 캐시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단지 아웃룩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메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면 아웃룩과 관련된 로그들도 이제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건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는 것과 따라서 틀립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들어가면 얘네들은 서버, 각각에 대한 서버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웹 서버면 웹 로그를 봐야 하는 것이고 메일 쪽이면 메일 서비스 로그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수가 많죠. 우선 대수. 그렇죠? 개수가 많아요. 개수가. 그러니까 이게 10대일 수가 있고 20대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뭐 20대, 30대를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샘플로 하나씩만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씩만 한두 개 정도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로그들을 좀 추적해 나가면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격을 할 때 웹로그 자동 분석 도구나 웹로그를 통하면은 금방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로그들을 남기는 그런 도구들도 있어요. 뭐 넷서스 같은 경우나 뭐 OpenVS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시스템 대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진단 도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세요. 뭐 메타스플로이트나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격이 돼가지고 이제 내부에 침투가 됐어요. 보통 아까 내부에 침투되면 얘를 대상으로 침투를 많이 한다고 했죠. 일반 업무 부서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안 돼요. 지금 얘네 실무에서는요. 이분들은 인터넷은 이쪽에 인터넷 망에 대한 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업무망이라는 것이 망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공격을 학생 입장에서는 공격을 할 때는 이 구성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망분리까지 하면요. 물론 이제 VLAN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요. 그래서 요거는 고려하지 맙시다. 망분리는요. 그래서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확인하시면 되는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개인 PC 쪽에서 발생하는 개인 PC 같은 경우는 보통 윈도우죠. 여러분들 리눅스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개인 PC로?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죠. 그 서브로 사용할 수는 있죠.
서버로 리눅스를 사용했는데 맥 OS 아니면은 윈도우즈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도 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리하기 어려워요. 예, 보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합니다. 보안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거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개인 PC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이벤트 로그라고 하는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몬 로그라고, 이거는 별도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랫마디로 프로세스 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예, 프로세스에 관한 추적 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포렌식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뭐 웹에 관한 웹캐시 로그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 생성되는 그런 파일 시스템 일부, 레지스트리 정보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로그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포렌식 기술들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들이 굉장히, 지금만 하더라도 개인 PC에는 뭐 펼쳐놓으면 몇백 개 정도 되겠죠. 각각 영역마다 몇백 개 정도 되는데, 그것들을 다 쌓아야냐, 다 쌓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들만 좀 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보안 담당자가 나중에 이제 솔루션들을 통합시키고 로그들을 통합시키고 뭐뭐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너무나 많은 로그들을 쌓는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탐이라는 것이 있고 오탐이라는 것을 있기 때문에, 오탐이 더 많거든요 사실이요. 오탐이라고, 뭐 과탐이라고 합시다. 과탐이 더 많죠. 오탐이라기보다는 과탐이죠. 이게 내가 로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는데 여기에서 이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공격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 안에 과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정탐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천천히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 굉장히 많이 뭐 확 적용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PC에서 기본적으로 쌓을 수 있는 로그들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보통 침해 사고 분석 팀 쪽에서는 이제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될 때,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될 때 많이 보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개인 P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신 로그들도 있죠. 예, 백신 로그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 로그들도 있고요. 얘네들도 이제 뭐 수집하면 좋긴 좋고요. 백신 로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서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서버에 있는 로그들을 이제 통합 로그 쪽으로 보내곤 합니다. 보내곤 해요. 그 솔루션 로그들을 통합시키는 것들은 뭐 단시간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구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스킵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학생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PC 쪽에서는 그러면 솔루션, 예, 보안 솔루션 입장으로도 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개인 PC에서 설치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것들을 처음에는 우리가 통합 로그에 쌓았을 때 얘까지도 보안 관제에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보안 관제 업무라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조차도 방어하기 되게 힘든데,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나가는 그런 유출되는 정보들까지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통합 로그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아지면서 여기까지도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정보들, 내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겠죠. 메일을 통해서 유출될 수도 있고, 하드에 직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웹하드에서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 로그, 우리 그 보안 관제 쪽의 업무로도 하나로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설치되는 솔루션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뭐 DRM, 문서 보안이죠. DLP, 외부에 유출되는 그런 것들을 탐지하는 솔루션들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죠. 아마 요거는 뭐 여러분들 문서 내에 개인정보들이 있냐, 그 파일들에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들 로그들이 다 남아요. 예, 로그들이 남게 되는 것이고요. NAC, 여러분들 그 NAC이라고 NAC죠. 예, 이거는 개인 PC 통제 솔루션이죠. 네트워크, 뭐 USB 통제, 뭐 외장 매체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그런 통제, 맥 정보 통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 대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로고 쌓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위에서 이야기했던 백신, 안티바이러스죠. AV 로그가 이제 쌓이게 된 거예요. 백신 로그를 합시다. 백신 로그이고, 백신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망블리. 예, 망블리 같은 경우에도 각각 솔루션들이 다 개인 PC 쪽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망블리인데 어떻게 보면 망블리의 연계, 망연계망 솔루션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 요 부분은 망연계망 솔루션이요. 그래서 요거는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한도 끝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이 많다. 요거보다 더 이제 등등이에요. 사실 등등등등등 뭐 APT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아무튼 많습니다. 뭐 개인정보, 이게 서버의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개인정보, 서버에 관련된 개인정보 솔루션들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화면들을 막 캡처한다거나 영상으로 제공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의 뭐 CCTV 역할처럼 계속 보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PC에 이런 솔루션들이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PC들이 막 망가지죠. 서로 싸우죠. 서로 막 싸웁니다. 네가 가져갈래, 네가 가져갈래, 네 프로세스 가져갈래, 이겁니다. 부가적인 이야기였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요것들이 로고들이 쌓여요. 그쵸? 로고들이 쌓이기 때문에 얘도 통합 로고 쪽으로 이제 보내야 하는 것이고요. 금방 제가 통합 로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쪽 로고, 그다음에 얘네들 내부적인 로고들을 다 이렇게 통합 DB 쪽에다가 올린다는 소리예요. 통합 DB 쪽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 시스템, 정보 보안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로그들을 특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얘가 보안적으로 위협이 발생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탐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많죠. 공부할 게 많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이런 것들이 솔루션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공부하게 되겠구나라고 고민하시면 돼요. 네,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 내부 시스템 쪽에 이제 들어가 있죠. 네, 내부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발생하는 요런 로고들도 이 안에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쪽에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ELK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플렁크를 많이 쓰죠. 같이 영어니까 스플렁크 이렇게 쓰는데, 실무에서는 스플렁크가 많이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용이자 상용으로 쓸수 있는 애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이제 상용 솔루션들을 도입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보안적인 운영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이제 유지시켜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뭐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상용들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스플렁크가 좋아요. 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들, 이렇게 보안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다른 통합 로그적인 것들을 막 이제 뭐 빅데이터다 뭐다 그런 것들을 적용을 시켰고, 그다음 보안적인 것들은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보안 쪽에서도 이제 로그들이 너무나 많이 쌓인다. 근데 이 로그들을 하나씩 다 보려니까 힘들다, 못 본다. 그래서 이제 통합 로그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ELK 같은 경우에는 Elasticsearch와 Logstack, 그다음에 Kibana 이렇게 세 개를 이제 ELK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파일피트라고 하는 것들이 앞에 이제 들어간 거죠. 파일피트까지요.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로그들 위에 있는 그런 로그들을 똑같이 다 이쪽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무료로, 얘는 ELK는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파트가 많아요. 예, 많고 제한적이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ELK도 같이 서브로 사용한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각화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시스템 쪽에 있는 로고들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나 그런 것들 호환성이 좋다 보니까 ELK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뭐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을 좀뺄 수는 없잖아요. 스플렁크를 빼지는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오픈 도로가 되어 있는 ELK가 좋다. 책도 여기 거는 되게 많이 나와. 여기는 특정한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보안 인프라라고 하는 책 있죠? 예, 보안 인프라 책. 여기에는 스플렁크로 다뤘어요. 예, 스플렁크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말로 그 실무를 되게 많이 이야기해주는 책이다 보니까 아마 제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요. 이제는 서로 공감되거든요. 되게 공감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로그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네도 제가 당장 생각나는 로고들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생각나는 대로 계속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고들이 많잖아요. 수십 개 파트의 로고들을 결론적으로는 여기다가 다 쌓는다. 여기다가 우선 다 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격 시나리오라고 하는 부분들, 뭐 내가 왜 내부에서 뭐 외부 쪽으로 유출되는 그런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것들, 비정상 탐지, 비정상 공격 탐지 솔루션 뭐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 맞는 것들, 뭐 엔드 조건으로 막 하겠죠. 내가 어떤 특정한 IP에서 1초에 뭐한 20번 뭐 어떤 공격들을 하면은 얘는 SSH 브루트포스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공격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런 공격 시나리오에 맞으면은 보안 담당자한테 이제 넘기게 되는 거고, 얼럿을 남기게 되는 거고요, 경고를. 그러면 이제 공격 담당자는 거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안관제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로고 분석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까이 대해서 그러면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잖아요. 그 다음 서버들도 이해를 하셔야잖아요. 특히 보안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는 어차피 고객사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고객사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의 자산인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보안 관제들이 이제 관제 서비스를 할때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솔루션들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런 각각의 장비에 대해서도 트러블슈팅들을 지원들을 해주게 됩니다. 뭐 다른 장비라도 해줄 수밖에 없죠. 만약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이 뭐잘 작동, 방화벽이 뭐 작동이 안될 경우는 거의 없는데, 방화벽이 막 하다가 뭔가 룰이 세팅이 뭔가 잘못되거나 해서 뭐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랬을 때도 이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IDS, IPS 같은 경우에도 오탐이 갑자기 너무나 뭔가가 분명히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공격에 의해서 갑자기 오탐이나 그런 것들, 과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트러블슈팅을 또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웹방화벽도 똑같죠. 차단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갑자기 차단이 돼버렸어.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패턴이든 어떤 상황이든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트러블슈팅들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쌓기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게 잘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돼 있단 말인 게, 여러분들이 가서 나는 이제 보안관제 업무를 가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이것들을 다 세팅을 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한번 세팅 한번, 이게 아니고 이미 세팅이 잘돼 있다고요. 잘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 이벤트, 이 최근 이슈들을 이제 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선배들이 다 하고 있다고요. 잘돼 있어요.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은 잘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가가지고 얘네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예, 요거에 대해서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 모니터링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갑자기 이제 장비들이 갑자기 뭔가 문제 있을 때 트러블슈팅들은 언제 발생할지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들이 장비들을 그냥 운영하는 걸로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보안관제 업무는 그게 아니거든요. 위에 있던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면은 얘가 실제 공격인지 아닌지 탐지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이미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트러블슈팅이나 그쪽으로 이제 업무들이 좀 뭔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좀 틀리죠. 예, 회사마다 좀 틀리는데, 보통 이제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예, 나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면 오니까 뭐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거랑 아무 쓸데없더라. 그냥 이제 네가 그냥 앉아있어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가가지고 지원해주면 돼. 이런 업무야. 그래서 한 1, 2년 하다가 하면은 지겨우니까 딴거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나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 관점에서 그래요. 제 관점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보안 담당자 하면서 보안 관제하고 침해 사고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세팅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도 그때때 반영해보고 하다 보니까 배운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의로 막 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면서 자꾸 자기 능력들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이제 뭐 침해 사고 분석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포렌식 쪽이나 이런 쪽도 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포렌식 기술이나 그런 것들도 공부하는 것들이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요, 악성 코드 분석도 공부할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채워 나가시면은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회사들,
그다음에 직업군들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아마 주어지게 될 거예요.